케냐 북부. 건기와 우기가 뚜렷했던 이 지역은 벌써 2년째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. 기록적인 가뭄이 지속되면서 물과 풀을 찾지 못한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죠. 기후 변화가 불러온 참혹한 현실입니다. 동물의 생명을 앗아간 가뭄은 인간의 삶도 위협하고 있습니다. 전 재산이었던 염소가 모두 떼죽음을 당한 뒤 에스더 씨는 당장 먹을 것을 구할 길이 막막합니다. 목축하며 자급자족하던 땅은 희망 없는 불모지로 변했죠. 아이들은 굶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. 숲에서 구해온 작은 열매가 오늘 먹을 식량의 전부. 이 배고픔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에스더 씨는 알 수 없습니다. 가축을 몰고 물과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것은 케냐 북부 유목민들이 지켜온 오랜 삶의 방식입니다. 하지만 비 없이 지나간 세 번의 우기로 물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 15km를 걸어야 하죠. 어렵게 찾은 귀한 물. 가장 먼저 물맛을 보는 것은 굶주리고 목말랐던 염소들입니다. 우기가 시작되어야 할 3월. 모두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겨우 살아남은 가축들도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. 너무 말라버린 염소는 젖을 짜거나 팔 수도 없죠. 더구나 매네 아우도 내다가나 펜두어라고 펜두어라고 부른다. 펜두어라가 무대. 펜두어리 내뜻대다. 펜두어리가 아니다. 가라마다 내기로. 아정하고 보 이별이야 내분. 아정 어떠다 이냐 내분. 사자 알아 이별이 아까로 이탈피. 아까 무토 본가 그런 분.